앙증맞은 크기의 몸에 풍성한 꼬리, 날쌘 속도로 폴짝폴짝 뛰어다닙니다. 사람을 발견하더니 날아다니듯 포르르 달려옵니다. 지난 5일 광주시 무등산 일대에 위치한 한 가정집 베란다에서 발견된 이 동물, 멸종위기종 2급이자 천연기념물 제328호 하늘다람쥐입니다. 성질도 온순해 사람과 잘 친해지는 걸로 알려졌습니다. 아니, 처음 봤고 천연기념물이 집에서 발견됐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. 깜짝 놀래가지고 구조해서 산으로 돌려보내줬어요. 주로 상수리나무와 잣나무 등 침엽수림에서 서식하는 하늘다람쥐는 무등산의 청정한 자연환경 상태를 보여줍니다. 숲속 나무구멍을 보금자리 삼아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서식하지만 잇따른 산림개발로 개체수가 꾸준히 줄고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상태입니다.